누나에게도 너무 마음 몸이 붙잡아서 놀랬지. 어, 나 약간 어, 아, 찜이 얼마나 작겠어 했는데 조금 조금 쪘다. 아니 나도 옷 한번 갈아입고 나오니까 조금 그러긴 한데 일단 먹을 거니까. 나는 지금 옷 사고 싶어서 지금 장바구니에 자르르 담아놨는데 이래 이 몸뚱아리에 나와서 지금 살 수가 있나 싶다 진짜. 오랜만에 낮에 상수동에 와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제 채널 뭐냐? 얼굴 보여줄래? 여기는 가방도 팔고 제라진 안 팔아요. 원데이 클래스 하러 왔어요. 그럼 원데이 클래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 핫도. 우리 참 귀엽다. 볼수 있는 거라 좌우반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그리신다면 오리시면 되세요. 우양전사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러 가지 배경색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마소성 들어가면 다 투명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잘라서 이용하시면 되고 타이트한 게 안 자르면 여유있게 잘라서 이용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먼저 유리잔에 들어갈 색지들을 디자인해줘요. 어, 그럼 이거는? 내꺼. 니꺼. 귀여워. 이렇게 디자인한 색지들을 물에 담궈주면 색지에 붙어있는 종이가 떨어지고 남은 색지를 유리잔에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왜 이렇게 무서운데? 떨리는데? 컴퓨터 딱 그러는 거를 이거 그거 우리 그거 아니야 버그야. 아니 언니 표정이 잘못됐어.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네. 조용히 닦아놨어. 안 떨어지는데? 아 떨어진다. 좀 믿음을 좀 가져봐 친구야. 지금 혼자 급하거든. 중요한 작업 찍는데? 깜짝이야.
아, 왜 이렇게 찰지게 욕하냐고. 아, 손 떨려. 저 우선사한테 해보자. 언니, 오디오부터 섬세하지 않아? 갬성 있는 척 해보란 말이야. 아니, 그러기엔 욕이 너무 강렬했다. 언니, 나름 오랜만에 문화생활 하니까 괜찮다. 감성이 한 번씩 파괴되네. 짜잔! 저 너무 귀엽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행윤의 새로운 캐릭터 딸기 엉덩이 코 일상툰 다 하고 있어요. 보러 오세요. 팔로우 부탁드려요. 아니, 소품샵에서 머리끈을 샀는데 진주 귀걸이를 주네요. 이게 바로 창조경제. 여기는 성수동에 새로 생긴 빈티지 샵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니, 가죽 자켓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방. 진짜 힙하다, 힙해. 진짜 내가 MG다, MG. 근데 사지 않았어요. 전 이것만 샀습니다. 알록달록한 비즈가 박힌 시계예요. 입장해 보세요. 들어가. 응, 들어가. 약간 좋아하는 듯 부끄러운 듯. 근데 안 해. 난 제일 처음 봤는데. 딱 한 번. 되게 여기 부딩 좀 단단한 질감이라서 그때 맛있었어. 축하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소품샵에 왔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쓸데없어. 귀여워.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시장 같은 신비로운 그런 가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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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용기 있게 들어갔는데. 어머, 뭐야. 밖에 오빠 안에 있어. 언니. 아, 이 문 약간 열기 좀 어렵지 않아? 언니가 열었죠. 언니 MG잖아. 네, 나보고 MG라며. 너가 MG라며? 나 MG긴 한데. 자신 있게 해. 양쪽 다 아니야. 그냥 옷가게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그런 좀 큰 옷가게? 아까 본 영상이 다시 나온 것 같다고요? 맞아요.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럼 이만 갈게요.